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이게 우연인지, 기연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저한테, 제가 조금 아까제도 댓글에도 썼지만, 저한테, 주식 교육 받고 주식 카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다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저한테 주식 교육을 받고서 이제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 쪽지를 보내는 거죠. 나 누구누구 누군데 뭐 이러고서 이제 뭐 형님한테 뭐 주식 카페에서 이제 뭐 주식 교육, 전업 투자 교육 다 교육 받고 앉아가지고 나 이렇게 수익 나니까 뭐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이제 뒤로 이제 자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요. 이제 그런 게 저한테 이렇게 다 연락이 오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개중에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여기 이 저녁 때 해리 윤이라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애초 저한테 주식 교육을 받을 때 저는 형님한테 교육 받고서 독립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했다. 얼마 전에도 저녁 때 방송할 때 가끔마다 시간 나면 들어오는데, 그런 친구들은 뭐잘 받아줘요. 그런데 이제 내 카페 회원이었던 애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앉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충분하게 이해하죠. 그러냐? 그러면은, 형 도움 받아가면서 그러면 수익 사업 해라.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게 뒷구멍에서 이제 회원한테 쪽지 주고받아가면서 이렇게 회원 하나씩 하나씩 빼나가면 열받잖아. 흔한 말로 뭐 주고 빤 맞는다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해외 선물 방송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달째 했거든요. 몇 달째가 아니라 이미 5년 전이죠. 벌써 5년 전서부터는 저는 유튜브 활동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제 채널이 폭파가 돼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유튜브를 못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이제 국민기업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의 자료는 다 없어졌고요. 채널 자체가 다 통째로 다 폭파돼 가지고 없어지면 그 동영상을 어디서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수혈이 어서 와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해외 선물 지금 몇 년째 그리고서 지금 다시 방송문 연지 지금 뭐한 1년이나 되나? 옛날 자료 카페에 조금 남아있는 거 다시 녹음 뜨고 뭐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뭐한 10분지 일 채워놨는데. 아무튼 해외 선물은 아마 큰 도움은 될 거예요. 큰 도움은 되는데, 그거는 뭐 제가 장담을 해드리는데, 웬만하면 해외 선물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적게 벌더라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레버리지 인버스만 잘 타셔도 나중에 큰돈 법니다. 지금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를 제가 한번 띄워 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파워포인트가 지금 중간에서 섰는데 이게 뭘 하나.
아무튼 제가 요 방송을 이렇게 뭐, 그 틀면서요, 말씀 요 드리도록 소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여기에 보면 이제 ETF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요거는 해외 선물이고요. 요거는 해외 선물이고 이렇게 자료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ETF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730일 동안에 2년 동안의 수익률 자료거든요. 수익률 자료인데, ETF를 제 생각 같아서는 해외 선물을 처음 하신다고 하니까 웬만하시면은 해외 선물 하지 마시고요. ETF만 꾸준하게 하셔도 큰 수익 날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은 정말 위험해요. 알고 보면 간단한 거지만 조심하십시오.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어제예요. 어제 제가 더 이상은 내가 해외 선물 디테일하게 시황 분석 안 한다. 하도 도둑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까 저 김성원님처럼 이렇게 카페에 이렇게 좀 가입하시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 이렇게 하시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은 아마 제가 이런 결정을 안 내렸을 거예요. 아, 돈 벌어주려고 앉아가지고 방송하는 사람인데 제가 왜 방송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앉아가지고 이 도덕 방송하는 사람들 제가 알거든요. 저한테 선물 옵션 교육 받아가지고 전문가 행세하고 애들 뭐 제대로 배우 자 뭐야 그 배웠어도 실력이 아직 덜 쌓였는데 회비 받아먹고 그러면서 제 시황 들으면서 가가지고 장사 헤쳐먹고 제가 이꼴 저꼴 보기 싫어서 생방 안 보고요. 실시간으로 생방송한 지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한 20일 됐냐, 우리? 매일 실시간 방송한 게? 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물론 뭐 많지는 않지만, 제가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열받아가지고 어제는 더 이상 방송 안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일 진행이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라는 게 공을 들이면 뭐 그럼 뭐 첫술에 절대 배가 부를 수는 없어요. 뭐 제가 뭐 첫술에 이렇게 배 부르려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애초 방송을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저를 아는 사람들, 나한테 교육받고 나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제 방송을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이 형님이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방송을 하네?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매일 도둑시청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게 열이 받아가지고, 한 10번 넘게 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뭐 오프라인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감으로, 너 이놈 새끼들 앉아가지고, 짜증을 한번 내가 몇번 냈습니다. 내가 너희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지겨워서 내가 방송 안 한다. 그리고서 이제 어제 열받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튼 뭐제 방송을 보시면 예전에 자료가 다 없어져서 그런데 뭐 다른 거 보실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선물 옵션 그렇게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5월 달에 해외 선물, 저기 뭐야, 그 양도소득세 신고하잖아요. 제가 올해 6억 3천인가를, 그 자료 여기 다 나오는데. 아마 제 방송 보면은 아마 맨 밑에 보면은 요 밑에 하단에 올해 5월 달에 양도소득세 신고한 거 아마 나올 겁니다.
아무튼 해외 선물은 너무 성급하게 시작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더라도 그냥 한 계약 정도로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위험한 거라서.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자, 뭐 얘기하면서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제가 댓글을 지금 썼는데 댓글창 뭐맨 위쪽에 보면 그때가 몇 시냐? 8시인가? 7시인가? 지금 댓글 쓴 시간 이후로 주가가 나스닥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제가 이 카페 회원 여기 흠이한테 제가 댓글로 다 적은 게 아마 다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성훈님? 34살이면 우리 큰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선물 옵션, 해외 선물 이런 거를 금융 쪽에 투자를 빨리 하는 편이라서 아무튼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오늘 나스닥은 아직까지 더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11,54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더 올라가요. 그리고 S&P도 더 올라가고. 자, 참고적으로 제가 시황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저 댓글 위에다가 다 적었는데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요. 어제도 제가 시황 분석해 드린 거 혹시 보셨나요? 무조건 올라야 된다고. 그래서 어제 나스닥하고 S&P가 무조건 올라간 겁니다.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거의 절대적인 거거든요. 제 입에서는 거의 확신이 없으면 그런 표현은 안 하잖아요. 무조건 올라야 된다. 오늘도 S&P는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나스닥하고. 그런데 이제 뭐 미국 본장 시작한 지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자, 지금도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구간이 남아 있고요. 목표가가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그 무조건에 미쳤다고요? 이건 확신이죠, 확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더 올라가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꼭지점을 치고 난 다음에 새벽 6시까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새벽 6시까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꼭지점을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번 급락장의 후폭풍이 오늘로 다시 주가가 밀리느냐, 그건 아직 시간을 더 지켜봐야 돼요. 예, 곽대훈님 어서 오십시오.
해외 선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김성호님이나 뭐 각대우님처럼 해외 선물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뭐한 10명만 되면은 제가 무료로 해드릴 수 있어요. 아, 무료로 해줘서 하루에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벌어서 뭐 식사하십시오 그러고 갈비탕값 주는 거그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름 다 부르지 왜안 불러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이 지난 몇 달 동안에 앉아가지고 도둑시청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감정상하고 열받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거 뭔 헛지랄을 하고 앉았나 이런 자책감도 들. 아, 지인 데리고 오셨구나. 아, 곽대우님이 소개를 해준 겁니까? 아, 저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 방송 한번 보라고. 제가 한 10명만 돼도요, 맨땅에 헤딩하는 생각 갖고, 제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드릴 자신은 있는데, 제가 아마 분석하면 10번이면 9번은 맞을 겁니다. 아, 소개받고 오셨다고요? 박대웅님도 해외 선물 거래하세요? 그래. 오랜만에 기분 좀 풀렸다. 사람이 말이 꼭 금전적인 것을 내가 지금 힌트 주고 있잖아. 지금 올라가는 장이라고. 자, 조정호면 아직까지 매수가 유리하다고. 자, 제가 지금 차트는 지금 자세하게 다잘안 봐서 제가 지금 확신 있게끔 지금 시황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무튼 해외 선물을 제가 지금 창을 껐어요. 창을 껐는데 아무튼 지금은 오늘은 뭐 대충 아웃라인만 말씀드리면 오늘은 무조건 어떻게 됐든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서 지금 해외 선물 나스닥이 지금 현재 고점이 11,56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30까지는 아니다. 630이 좀 넘겠구나. 630, 680에서 700까지도 여기서 반등권이 계속 오면 반등권이 7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거기를 못 넘어가면 오늘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오전장에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자, 어제는 무조건 올라와야 되고요. 오늘도 무조건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서 양봉으로 끝나야 이번 하락장에 끝이 단순하게 그냥 강한 조정장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한 그 지수대를 치고 만약에 더 이상 못 올라가가지고 새벽장에 주가가 밀려서 끝난다 그러면은 내일 위험해요. 다음 주도 위험하고. S&P 은봉 떴다고? 내가 지금 차트가 뻗어가지고 지금 아예 안 보잖아. 자, 아무튼 뭐 김성호님이나 뭐 곽대기님 같은 분이 이렇게 좀 나타나 주셔서 뭐 없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인과관계 맺고 이러면서 이제 또 이런 맛에 또 방송을 하는 거니까 아마 그랬으면은 아마 제가 이런 결단을 안 내렸을 텐데 조금 좀 아쉽기는 하지만 아무튼 뭐 나중에라도요. 나중에라도 한 10명 정도 모아 갖고 와서 좀 시황 좀 분석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는 해드릴게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하루에 100만 원 벌면 뭐
하루에 뭐한만원 후원하는 거, 그거 아깝지 않잖아요. 돈 벌어주려고 방송하는 건데. 제가 저기, 어제, 지금 요 프로젝트가요, 요 프로젝트가 지금 어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어제, 그러니까, 앞서 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을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한 20일 전쯤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아파트 한 채를 지방에,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은 젊은 친구가 있어요. 지금, 여기 김성호님하고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주식 카페 그 사기꾼들한테 전부 다 속아가지고 주식하면서 몇년 만에 집을 다 팔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물려준 현금 뭐한 1억 얼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 다 말아먹고 천 몇백만 원밖에 안 남았다라고 저한테 장문의 글을 썼어요. 메일로 왔는데. 그게 벌써 약한 20일 전쯤일 거예요. 20일 전쯤에 그런 문자가 와서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에서 제 방송을 봤는데, 다시는 때려주고도 이제 주식 안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몇년 동안 주식 투자를 안 하다가 종합주가가 요새 어마어마하게 오르니까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제 채널을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저분 같으면은 내가 다시 한번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주머니 사정 천 몇백만 원 남은 거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저한테 장문의 메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추천주 이 백만 원 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제 방송을 쭉 보시면 알지만 제 추천주가 비싼 거는 한 주에 1억짜리도 있습니다. 5천만 원짜리도 있고. 최하 1,000만 원이에요. 한 종목 추천주가.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유사 투자 자문업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다가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보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여태까지는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없었으니까 주식 추천하면서 돈 벌어 먹고 살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고 이러면 지식 갖고 돈벌이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유사 투자 자문업을 두달 전인가 제가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폐업 신고를 내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1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아까 저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그 전에 한 종목 추천주가 1,000만 원이었으니까 저한테 교육받고 나갔던 애들이 1,000만 원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종목을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그거 갖고 장사할 거 뻔하니까 그래서 제가 최소 자금으로 이제 100만 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친구가 이제 뭐천 몇백만 원밖에 남았다 그러고서 장문의 메일을 보고 야, 내가 이 100만 원도 내가 받아야 뭐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한 종목을 추천을 해줬어요. 한 종목을 추천을 해준 것 같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 여기 대박 주식 시리즈가 230탄이 있거든요. 이 중에 400%, 500%, 600% 오른 종목은 안 사고,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빠졌으니까 좋은 종목은 아무리 못 올라도 100% 이상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 오른 종목들,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을 230개에서 62개를 제가 골라낸 거예요. 골라내서 한 주씩 다 매수를 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어제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서부터 후원금 주는 거나안 받겠다. 그돈되 돌려주겠다라고 어제 공언을 한 겁니다. 공언을 하면서 후원금은 어차피 뭐
도둑질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막아야 되니까 후원금을 받되, 받은 것 갖고 내가 여기다가 매수를 하겠다. 매수를 하고 내가 추천한 종목, 그러니까 똑같은 날 똑같이 내가 추천하면서 오늘도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400만 원이었는데, 오늘서부터 이제 200만 원을 여기 맨 위에 두개 종목에다가 지금 매수를 한 겁니다. 두 종목이 후원이 나가서. 그래서 요두 종목이 이제 저희 회원이 산 건데, 뭐 매일 보는 거죠. 나랑 똑같이 같은 날 매수했으니까. 그래서 저 종목이 이제 100% 올라오면 제가 후원금 받은 100만 원을 되돌려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둑 시청하는 사람들을 막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한 주, 두 주, 이게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후원금이 들어오면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이제 점점점. 이거는 종목을, 1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 갖고 60개 종목을 매수하느냐고 한 주씩 다 이렇게 선점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그저께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저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뭐 주식 투자를 하든 해외 선물 투자를 하시든 적극적으로 카페에 찾아오시고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면서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 아마 음으로 양으로 아마 도움은 될 겁니다. 제가 도움이 안될 사람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고, 웬만하면은 이제 자식 같은, 제 아들이 이제 34살이니까, 33살이구나. 큰아들이 33살이니까, 자식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새털같이 많은 날이 있으니까, 웬만하시면 아까 자본금 5천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뭐한 4천만 원 정도는 ETF에다가 투자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요새 마이크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험 쌓는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세요. 아무튼 뭐 해외 선물 나중에라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방송 듣는 사람들 한 10명 이상 만들어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녁 때 신나게 방송해 드릴 겁니다. 아마 떼돈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가 돈이기 때문에, 자, 저기 뭐야, 이번 주 지난주 국내 선물 여기 보시면 뭐 보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실시간 분석 이렇게 있어요. 이 자료 한번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 한번 쫙 한번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10번 얘기하면 10번이 단한 번도 안 틀리니까. 지나온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 시작하기 전에, 그다음에 장 시작하면서 실시간으로 다 시황 분석을 해서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제 기억에는 단한 번도 틀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면서 ETF 거래하시면 아마 큰돈 버시게 될 거예요. 발품을 파셔야 돼. 발품을 팔아서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품 팔아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인가 검증도 충분하게 해보시고, 맨날 여기저기 다녀봐야 저처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뭐가 또뭘또 만졌길래 또 엉뚱한 게또 떴나? 이렇게 확대됐지? 미치겠네. 자, 해외 선물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이 이제 그 목표치를 가지 못하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무조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11,710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나스닥이. 근데 거기를 못 올라가고 지금 주가가 만에 하나, 제가 차트를 못 봐서 그러는데, 만약에 밀려가지고 오늘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오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 3대 지수 전부 음봉이라고? 오늘은, 아까 전에도 내가 장중에 그런 얘기 했지만, 오늘은 올라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S&P 자력으로는 못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S&P 자력으로는 못 올라가고, 그동안에 이제 올라온 게, 나스닥의 힘으로 올라온 거야, 나스닥의 힘으로. 그래서 오늘은 나스닥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서부터는 S&P를 봐야 돼. S&P를 봐야 장 흐름이 보인다는 거지. 아까 저 얘기했잖냐. 그만. 너 형이랑 아까 채팅한 거 기억나지? 오늘은 내가 오늘 댓글 쓴 시간 이후로 무조건 나스닥이 올라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뭐한 200등 넘게는 올라왔겠지? 여기서 주가가 빠지는 것 같은데, 음봉이면 뭐, 그래서 빠진 거지 뭐. 자, 여기에서 주가가 밀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까 이제 계산기로 다 두들겨, 수치를 지금 찍어 놨는데, 차트를 못 보니까,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S&P다. 오늘의 이제 주포는, 오전장에는 나스닥이지만, 오후장에 하락장이 오면 주포가 누구냐면 S&P란 말이야. 그래서 S&P가 3,365가 깨지면 위험한 거야. 절대 거기를 깨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장중에 포지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크미가 네가 보고 S&P를 한번 잘 보고 3,365가 깨지면 이거 아주 위험한 구간이니까 여기는 절대적으로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이거든. 아직까지 뭐 장이 이제 뭐장 열린 지 1시간 반밖에 안 돼서 올라가는 장이면 여기서 지지받고 무조건 올라가야 돼. 무조건 못 올라가면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 못 올라가면 그냥 반대로 거꾸러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시간이 뭐장 열린 지 미국 본장 열린 지 이제 1시간 반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 지금 시간 이후로 이제 지켜보면 답이 나오지.
자, 아무튼 어떻게 됐든 곽대훈님하고 김성호님하고 이렇게 친구분인 것 같은데 귀하신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헛고생은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조금 좀 누그러진 건 사실입니다. 자, 나중에라도 인연이 돼서 해외 선물 이런 거 하시게 된다 그러면 소문 많이 내 주셔가지고 한 10명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매일 아무리 못 벌어줘도 돈 100만 원씩은 아마 벌어드리게 될 겁니다. 예, 그러세요. 자, 그러면 저도 재방송 틀으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놈은 세폭 진짜 좋아. 야, 정말 저러기 힘든데. 야, 기쁨이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너 오늘 잘하면 상한가 터지겠다. 야, 저거 상한가 가면 안 돼. 상한가 근처에서 끝나야지. 바쁜가 보구나, 제가. 방송 못 듣나 보다. 아침에 팔아먹었으면 아마 크게 후회했을 거야. 아마 잔소리 해가지고 들고 있는 거지. 야, 기쁨이! 왜 대답이 없어? 야, 빨리 팔아라, 야. 막바진다, 야. 그래야 대답하나? 이제 역배열로 완전하게 다 바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다음 주에 이 종목 추가 저는 이미 매수했고요. 추격 매수 다시 또할 겁니다. 자, 요 종목 물량 많이 들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 봐. 분석해 줄게. 너 새끼야, 갈비탕 값 지금 많이 빌렸어. 제가 갈비탕 값 후불로 준다 그러더니 하긴 뭐더 뽑아먹고 상한가 가면 판다고? 아, 저 인간. 그래, 그냥 팔아 넌. 너 어쩔 수 없겠다. 그냥 상한가 가면 팔아라. 그랬다가 내일 또 올라갈 종목이 있으니까 아까 제 따끈따끈한 종목 지금 막 튀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잖아, 임마. 그 종목으로 갈아타든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자, 분석을 해주면 지금서부터 잘 들어. 자, 내가 문자로 보낼게. 아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아, 그냥 편안하게 해줄게. 아, 저 내가 문자로 줄게. 자, 얼마가 깨지면 안 된다, 이? 알았지? 야, 내가 기쁨이 너 개인 비서냐? 새끼는 저거 앉아가지고 껐딱하면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젠 아예 습관적으로 전화하더만. 내가 너 개인 비서냐? 아, 그 금액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 금액이 깨지면 하방 압력이 올수 있다고. 하방 압력이 아니라 그냥 상승장에 수익권을 더 많이 놓친다는 이야기지. 아직까지는 뭐좀 견딜 수 있으니까 한번 견뎌봐.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주면, 아유, 얘기해주면 쟤또안 돼. 그냥 엉덩이가 가벼워서 견뎌.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많이 올라갈 텐데. 지금보다도 너 10%는 올라가. 네말안 듣고 사람 없던가? 알아서 하세요. 너 평균 매수 단가를 내가 다 알고 있거든. 평균 매수 단가가 내가 얘기했지, 임마. 너 이거 100% 먹고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어치 샀어. 그러면 3천만 원어치 샀으면 이 종목이 4천만 원 가, 자, 봐. 주당 400만 원 가면, 아니 400만 원 이래. 4천원 가면 너 거의 100%야. 그러면 네가 3천만 원어치 샀잖아. 3천만 원어치 샀으면 원가 3천만 원어치 샀으면 100%대 3천만 원다 팔어. 다 팔고 목표가 그때 가서 다시 잡아줄 테니까. 그러면 원금 3천만 원에 수익금 3천만 원 빼고 원가는 너 평균 단가는 2천원이어도 예를 들어서 2,000원이어도 원금 다 뽑아 먹었으니까 원가는 0원이잖아, 0원. 그지? 원가 0원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 종목 10,000원까지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면 원금 다 뽑아 먹었으니까 이 주식이 상장 폐지 안 당한 다음에야 이렇게 좋은 종목이 뭐 50원, 30원, 100원으로 떨어질 일 없지 않냐? 그지? 그냥 홀딩하라고. 내가 500% 1000% 올라갈 때까지 다 목표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들럭들럭들럭 어? 엉덩이가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100% 먹으면 원금 다 빼고 수익금 나머지는 다 버는 거잖아. 아무리 IMF가 오고 제2의 IMF가 오고 경제 대공황이 와도 너는 원가가 0원이잖아. 그냥 내버려 두라니까. 500% 1000%라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해서 크게 먹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자. 내가 만약에 1억이 있어. 적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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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내가 그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앉아가지고 오늘 상한가, 예를 들어 상한가 치면, 상한가 근저가까지 치든가, 그러면 내일까지 가져가냐고 저러잖아, 쟤. 그러니까 나는 쟤가 바보는 아닌데, 떠보는 것 같아. 너, 나 떠보면 너 나한테 눈도장에서 찍힌다, 너. 자, 여러분들이 1억이 있으면, 자, 1억이 있다, 이겨. 이거는 주식시장에는 확률이잖아. 내가 아무리 10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만 다 분석을 해준다라고 해도, 대박 주식 시리즈가 230개야. 230개 중에, 여러분들은 230개 다 사는 게 아니잖아. 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를 사든가 두 개를 사든가 세 종목을 사든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 아, 농담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야. 만약에 열 종목을 여러분들이 나한테 후원금을 내고 열 종목을 샀어. 그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씩 다 투자를 했어. 그런데 내가 이 종목은 분명히 500% 간다, 1000% 간다 제시를 하잖니. 자, 그러면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0종목에 1000% 하나만 먹으면 나머지 종목은 200%가 오르든, 50%가 오르든, 100%가 오르든, 나머지 종목은 이미 다 버는 거야. 왜? 내가 1억 투자해가지고 1000% 먹으면 1억이잖아. 10종목 중에 한 가지 1000%가 먼저 치면 나머지는 다 버는 거라니까? 원금까지 다 버는 거라고. 이게 왜 오르는지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왜 가르쳐줘? 뭐가 이쁘다고? 너내 교육비가 몇 천만 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 종목 정도 사놓고서 어느 종목은 지금 내가 3월 달에 추천을 해서 지금 600% 700% 오른 종목들 굉장히 많아.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사놓으라니까. 그 회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아, 회비가 아니지, 지금은. 그 후원금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사놔. 그러면 이거는 로또 복권하고 똑같잖아. 다 사놨으니까 어느 종목은 5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3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지금 100% 오르다가 80%로 다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 데니까. 그래서 내가 집 갖고 있지 말라고 그러잖아.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집을 팔든가 대출을 받든가 그래서 그거 갖고 그냥 다 사놓으라니까. 아이고, 입 아파. 자,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확률 게임을 하세요. 내 투자 원금 대비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을 하시라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카페 회원들 중에 내가 20개 종목을 샀는데 20개 종목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사봐야 한 종목에 100% 먹어봐야 100만 원이래. 걔는 평생 가도 돈못 벌어. 자, 어느 종목은 100% 가고 어느 종목은 500% 가면 500% 가는 종목은 돈이고 걔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아, 내가 이 종목에 500%를 먹었으면 돈이 얼만데? 이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그 종목이 500%부터 먼저 간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건 바로 그거야. 많은 종목에다가 낚싯밥 다 던져놓고 앉아가지고 기다려서 내가 3천만 원이 있어서 만약에 200개 종목을 다 100만 원어치 쫙다 사놨어. 자, 그래서 먼저 100% 오르는 종목은 100, 다 팔아먹으라니까? 100만 원어치 투자했으니까 원금 100만 원 빼고, 그리고 그 100만 원 갖고 나머지 다 버는 거잖아.
그러면 아직 15%밖에 오르지 못한 종목이 있거든. 그러면 그 100만 원 갖고 15% 아직 못, 제일 반등하지 않은 종목. 거기에다가 100만 원어치 더 투자해. 그리고 기다리다가 보면 또 어느 종목이 또100% 올라와. 그러면 그 종목 다 팔아먹고 원금 1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진 다 버는 거니까.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그 종목 갖고 이제 18% 올라가려고 제일 적게 오른 종목에다가 또 다시 매수하고. 그러면서 종목은 종목대로 늘리고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늘리는 거야. 그게 확률이 높지. 1800개 종목에서 한 종목 추천받아가지고 1800대 1로 상한가 터진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1800분의 1인데. 그지? 그러면 어떤 게돈 버는 게 빠르겠냐고. 철저하게 확률 게임을 하는 거야. 내 원금 대비 철저하게 확률 게임. 그러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100% 오를 때 어느 종목은 60% 오르고, 어느 종목은 20% 오르고, 어느 종목은 45% 오르고. 그럼 100% 오른 종목은 돈이고, 40% 오른 종목은 돈 아니야? 그건 돈안 버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떤 게 확률이 좋아? 기쁨이 너가 지금 지난주에 상한가 세번 맞았어. 그리고 오늘도 지금 내가 상한가 조금 있으면 칠 거라 그랬지. 어? 지금 이번 주에 지금 하나 터졌어, 너. 그럼 어떤 게 확률이 높아? 너가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워낙 좋은 종목을 네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가 터지는 거야. 그치?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 마, 나 지난주에 상한가 터져가지고 수익률 올라온 거, 종목은 공개하면 안 되니까 수익률 올라온 거좀 캡처해가지고 좀 올려라, 카페에다가. 그런 게 도와주는 거지. 쟤는 하여튼 받아가려고만 하지, 나 도와줄 생각은 안 해. 내가 한번 소금을 한번 쫙쫙 뿌려야지 내가. 우리 카페 회원들 말 더럽게도 안 들어. 도와달라고 그래도 안 도와주잖아. 야, 지난주에 상한가 3개 터졌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미친놈이 믿겠냐? 방송에서는 그렇게 떠드는데 네가 안 올리니까 인마 방송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 새끼 사기꾼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채팅 치는 저 기쁨이라는 저 언년하고 앉아가지고 서로 짝짝꿍 짝짝꿍 해가지고 사기치고 있다고. 어? 그렇게 생각 안 하겠냐고. 그지? 자, 아무튼 오늘 잘하면 상한가 칠것 같다. 상한가 치는 거 너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상한가 근접가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좋아. 자, 성공 투자하기 바라고. 자, 아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자, 2400포인트가 깨지면 안 된다라고 말했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2400포인트 깬 거야. 자, 이제 여기 구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지. 자, 깨고 난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 찝찝하다 이 얘기야. 자, 시황 잘 보시고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